바로 이 순간에 외국인 또는 저희처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여행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 비카 남편입니다. 저희 영상은 요 하단을 누르면 자막을 볼 수 있어요. Please turn on subtitle. 저희는 다문화 가족으로서 외국인 초점에 맞춰 저희가 여행을 국내 해외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여행만 가능한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해외에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 멋진 여행지가 있다는 걸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외국인 또는 저희처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여행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K-Travel인데요. 저희가 이곳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Congratulations. 오늘 이 영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으로 여행을 오지 못하는 외국분들에게 랜선 여행을 보여드리고 한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분들 또는 다문화 가족분들을 위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같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오늘 저희가 떠날 곳은 K-Travel에서 직접 촬영해준 영상이고 여행 장소는 해외에서 여행 온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의 대표 여행지 충청남도 보령입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K-Travel을 간단히 알고 영상을 보면 더 재밌어요. 100% 영어로 된 홈페이지를 저희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되시고 이곳은 전문 여행 대행사, 전문 운전기사와 각 지역을 대표하는 호텔과 식당을 연결해주고 가이드해주는 대표 여행사입니다. 원하는 한국의 대표 지역 7곳을 선별하여 1박 2일 동안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여 여행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K-Travel 투어는 엄격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며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최고의 서비스와 사람이 붐비지 않는 여행 코스를 다닐 수 있다는 것, 이 영상은 한국 현지 여행의 수요가 더 많아지길 응원하면서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충남 보령은 외국인이 선호하는 국내 1위 여행지로 여러 번 뽑혔는데요. 머드팩 축제가 단연 최고인데 이것 말고도 바다를 보며 체험하는 레일바이크도 유명합니다. 코로나19로 머드축제는 하지 않지만 대천해수욕장에서 바다를 보며 힐링하고 맛있는 해산물, 조개구이를 먹는 것도 최고의 방법이죠. 아!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비싼 값에 좋지 않은 해산물을 파는 식당도 있으니 꼭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K-Travel 여행사를 통해서 식당에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외 보령을 대표하는 아트공원에서 힐링을 하고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내 데스티니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내 데스티니 눈부신 아침 보령의 유명한 지역시장에 방문하고 왠지 기분이 좋아 어쩌면 혹시 꿈은 아닌지 내게 문자를 보내 왕릉도 투어를 합니다. 더 불안해져 너를 만나 만나러 가 어차피 넌 내 데스티니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충남 공주에는 많은 박물관과 유적이 있는데요. 영어로 설명이 포함된 박물관과 공주 한옥마을에도 투어를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끝난 뒤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다문화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K-Travel 버스 투어를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가족도 조만간 K-Travel 버스
울산 및 부산 투어를 신청하여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트래블에서 촬영한 짧은 영상을 보며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저희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보시면 K-트래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영어로 된 곳으로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든 여행사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붐비는 여행 장소에 가는 게 아닌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안전한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가는 건 어떨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여행지 7곳의 투어 스케줄이 있는 K-트래블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는 한국의 대표 바다 도시 울산과 부산에 대해 랜선 여행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즐겁게 랜선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use we've been told the story.